접속 대명사와 분사 구문이라는 핸드아웃인데 거기 또 부표까지 들어가요? 부분 표현이죠? 나중에 할 거예요. 접속 대명사란 말은 내가 만들어낸 말이라, 그러니까 편의상 니네가 그 실전 문법책 풀고 이럴 때 편의상 부르는 이름을 만들어 놓은 거라 어디 가서 접속 대명사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 가자. We have four rivers, two of which them are long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는 네 개의 강들을 가지는데 그것들 중에 두 개는 길다예요. 이거 답이 뭐냐 쓰나요?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겁니다. 아, 이거 찍는 거잘 못하는구나, 저 아가씨. 봐봐. We have four rivers라고 하는 절과 Two of them which are long 이렇게 된이 절을 대명사는 연결을 못 시켜요. TV 봐. 얘가 연결시켜준단 말이야. 절과 절은 얘가 관계사가 있어야 돼. 카마로는 연결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지금 뭐하고 똑같은 문제냐면 얘하고 똑같은 문제야. I know a girl이라고 하는 절과 Who knows she is tall이라고 하는 절과 절을 she는 연결 못 시켜요. who가 연결시켜요. 얘가 얘와 같은 거 지금. 접속사가 연결이 시켜주는 절과 절을 연결시켜주는 애라 그 절과 절을 연결시켜주는 애 중에 이렇게 앞에 모양이 two of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some of which, two of which, all of which, most of which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너 영어 우습게 봤다 큰일 나노. 그리고 이건 문법책에 따로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시험엔 나오는데 문법책에 따로 설명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걸 처음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얘 접속대명사라고 불러요. 뭐요? Two of which, most of which, some of which, all of which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이 밑에 보면 있단 말이야. 실제로 많이 나와, 얘들아. 나와, 이거. Not all of them. 뭐. 나온다고, 이게. 학교 주관식에 나온 거좀 이따 보여줄 거야. 갑시다. 절과절을 연결하는 거니까 이 접속사가 필요하구나. We have four rivers, two of which them being long이네요. 아, 얘는 아인데. 얘는 being이네. 그럼 얘는 절이지만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진우야? 절이 아니고 구란 말이야, 구. 그쵸? 주어 동사가 없잖아, 이 안에. 절과절 단위를 이해해야 된다니까? 너가 영어 단어 죽으라고 외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필리핀 1년 살다 왔다고 해서 영어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절과절 단위가 아니고 절과 구 단위니까 얘는 이렇게 동가로 쳐지는 우리가 했던 거예요. 아, 지금 나 배운 사람도 안 했어. 이거를 분사를 가지고, 이 현재 분사 아니야? 분사를 가지고 구를 만든 분사구 문이에요, 얘는. 얘는 절이고 얘는 구란 말이야. 이거 달라요.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이라 being long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절과절이 연결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which가 필요가 없어요. 얘가 답이에요. 우리 네 개의 강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 두 개는 긴 채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이 나와. 이게 아주 많이 나오는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보통 뒤에 나오는 게다 저런 거 아니니. 저런 비슷한 종류인데 그거에 좀 특이한 형태긴 하지만 two of 같은 게 붙어 있어서 그것들 중에 두 개는 길다. 꽝꽝 외워야 되는 거 얘들아 이거. We have four rivers and two of which them are being long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는 답이 뭔것 같아, 경훈아? 얘는 뭐야, 답이? 승민아, 앞에 거, 뒤에 거. 이거 이해를 못하면 큰일 나요. 네 학교 고등학교 주관식이야, 고등학교 주관식. 자, 진우야, 앞에 거, 뒤에 거. 왜 뒤에 거야? 왜 위치가 안 돼? 엔드가 있어요. 얘는 절과 절을 연결하는 등이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관계사 아니면 접속사가 절과절 연결한다고 니네가 첫 번째 했던 절과절 핸드아웃이 절 플러스 절 핸드아웃이 위에가 접속사고 밑에가 관계사 아니었니? 절과절 연결하는 거, 너 이 개념을 이해 못하면 큰일 나는 거야.
고등학교에서 어렵다 하는 내신은 네가 풀기 어려워지는 거라고. 참고로 수능은 절과절 단위에서 문법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cannot, help, ing가 맞아, 투부정사 맞아, 이런 건 단어 단위고요. 거기서 안 나와요. 수능 문법 문제는, 모의고사 문법 문제는 주로 절과절 단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분사구문이나 명필, 명사가 필요해. 동필, 동사가 필요해. 내가 붙인 것들인데 이름을, 그런 거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거 중요해 얘들아. 지금 이게 절과절이 엔드로 연결되기 때문에 위치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얘가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얘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얘로 연결이 되고 있단 말이야. 얘가 필요가 없잖아. 얘도 절과절 연결하는 애고 얘도 절과절 연결하는 애인데 얘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날아가야죠. 그리고 절이 와야 되니까 여기는 아가 돼야 되는 거죠. 필기해봐. 깡글이 엄청 외워야 돼요. 엄청 외워야 돼요. 저거 이해가 안 되면 큰일 난 거야. 자, 옆에 가보겠습니다. 쓰세요. 시간 줄게. 쓰세요. 강지 잘 보이냐? 네. 강지라고 부르면 기분 나쁘냐? 그럼 계속 강지라고 부르냐? 그래, 아니. 장난 반, 뭐, 이래서 하는 거라. 자, 갑니다. 자, 옆에 가보면요. 얘를 접속대명사라고 부른다. 자, 이게 밑에 이제 시험에 나온 거 보여줄게요. 다 안 된 거 사진 정리하시고요. 가자. She waited for a bus and she listened to music. 그러니까 이 절과, 따라와. 이 절과, 이 절이 뭐로 연결되는 거야, 서진아? 어? 엔드로 연결되잖아요. 접속사로 절과절 연결하는 애니까. 자, 우린 그러면 분사구문에서, 우리가 지금 건너뛰고 와서 그렇지만 분사구문에서 수업을 했던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 부분을 분사구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절을 제일 먼저 얘를 찍어야 돼요. 왜? 여기 어쩜 이따 뭐가 될 거야? 구가 될 거란 말이야. 분사를 이용해서, 이 분사를 이용해서 분사를 가지고 구를 만든 문장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동가로가 쳐져요. 그럼 현재 분사란 말이야. 설명 들어 이제. 그러니까 얘가 절과 절을 연결할 때 필요한 애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지금 이제 구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절과 절 연결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일 먼저 찍었고요. 그러니까 네가 처음에 절과 절 했다고 잘 외웠어야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조화, 여기 있는 조화가 같으니까 찍었고요. 이 listened와 waited를 연결해서 뭐라고 쓰는 거야, 가연아? 시동이 뭐야? 시제 동일이란 말이야. 그럼 단순 분사구문 써야 돼요. 여기 있는 요가 시동이면은 그냥 ing 붙인 이 동사에 그냥 ing 붙인 listening이 나오면 얘는 단순 분사구문이라고 해요. 시차가 되면, 시제 차이가 되면 having pp가 나오거든요. 국가에서 할 거예요. 나중에 분사구문 그거 영자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분사구문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한다오시. 자, 그래서 필기해보세요. 그래서 단순 분사구문에서 She waited for a bus listening to music 이렇게 되었네요. 그 여자는 버스를 기다렸다 음악을 들으며. 이거 보통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동시동작이라는 거 아니야 이거? waited와 listened가 연결해서 시동이고요. 내려갑니다. 지금 집중해서 안 들어오면 너 좀 이따 질문할 때 못 알아듣는다 너. 대답 못한다 너. 내려가자.
She waited for a bus. 아, 그럼 얘가 지금 2번에 갔다는 얘기가 좀 쓰는데 얘가 2번에 갔다 얘랑 갔단 말이야 얘가. 얘가 얘랑 같은 거야. 뭐요? 아니, 앞에 전로하고 뒤에 분사구문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버스를 기다렸다 음악을 들으며 우리는 네 개의 강이 있다 그 중에 두 개는 길며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구조 같은 거예요. 밑에 가자. She waited for a bus. She listened to music. 이건 틀린 거예요. 뭐가 있어 틀린 거야, 가연아? 뭐가 틀린 거야, 이게 지금? 이 문장이, 6번 문장이 뭐가 틀린 거야, 가연아? 뭐가 틀린 거야? 기준아. 여기 있는 이 절과 여기 있는 이 절이 카마로 연결 안 되죠. 이게 절과 절이 지금 카마로 연결되면 안 된다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접속사나 뭐? 정시가? 절과 절 연결하는 게 뭐가 있니? 접속사 아니면? 관계사. 그러니까 end 같은 게 와야 된다고요. end가 없어요 지금. 그 틀린 거예요. 그 밑에 가볼까요? 이것도 틀린 문장이에요. She waited for a bus and listening to music. 얘는 뭐가 틀린 거야? 석현아. 얘는 절과 구가 엔드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절 다음에 엔드 나오면 절 나와야 돼요. 구가 나올 수가 없다고요. 얘를 그럼 얘들아 잘 들어. Listening to music을 맞게 하려면 뭐만 하면 되는 거야? 승아야? Listening to music을 맞게 하려면 무슨 짓을 하면 맞게 되는 거야? 얘는 엔드를 넣으면 맞아요. 여기는 엔드를 넣으면 맞는데 여기는 무슨 짓을 하면 이게 맞는 문장이 되는 거야, 승아야? 엔드를 지워야 맞는 문장이죠. 그렇게 되면 저 위에 2번 문장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된단 말이야. 자, 그럼 봐봐라. 이게 and listening to music이라고 돼 있는데 얘가 요 listening to music을 절로 바꿔라 그러면은 여기가요. 그러니까 요렇게 돼서요. listening to music을 절로 바꿔라. 지금 이거 아니야. listening to music 아니야. 절로 바꿔라 그럼 제일 먼저 뭘 살려야 되는 거야, 승아야? 얘 절과 절이 될 거란 말이야, 이제. 얘가 절이 될 거야. 그럼 절과 절 연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승아야? 접속사가 있어야죠, and. 주어는 어딨어? 주어는 왜 생략한 거야? 여기 주어를 왜 생략한 거야? 요 주어랑 같아서 생략했잖아요. 얘 보고 she를 써야죠. 분사구문 하는 거야, 지금 우리. 그 다음에 listening에 ing하고, 여기 waited에 ed하고가 시동이에요. 왜요? 단순 분사구문이란 말이야. 단순 분사구문이란 얘기는 여기 있는 ing와 단순 분사구문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하고 얘가 시제가 같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를 절로 바꾸면은 얘하고 똑같은 시제인 과거형 나와야 돼요. listen to가 나오는 거. 그래서 왜냐면 여기 waited하고 listen가 같아가지고 얘가 단순 분사구문이 됐으니까 얘를 절로 바꾸면은 얘하고 똑같은 시제인 과거형이 나와야겠죠. 다시 시동이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시제가 웨이티드하고 똑같은 시제인 리슨드가 돼야죠. 이렇게 되는데 다시 분사구문을 바꾸기 전에 우리는 쉬를 보통 생략해서 안 써요. and listened to music 그런단 말이야. 봐봐. She waited for a bus and listened to music 이렇게 된단 말이야. she가 왜 이렇게 X표 되냐면 동일 주어 생략이란 말이야. 많이 나와요 이거. 동일 주어 생략은 많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뭘 또 쓰냐 뭐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저 뒤에 이제 생략이니 뭐인 거 하는 곳에 가면 봐보세요. 이게 마지막 과거랑 공통되는 부분은 생략. I went to my aunt's house and I helped her paint the house. 이렇게 되는데 I 보통 안 쓴다고 해요. I went to my aunt's house and helped her 이렇게 나간다고. 동일주어라 생략한단 말이에요. 동일주어 생략입니다. 필기해보세요. 이 구조가 자유롭게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분사구문 끝나고 여기로 와야 정상이에요. 원래
14가 다 끝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분사구만 다 끝나야 이걸 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자. 예, 써보세요. 이게 정말 저런 거 한 번도 안 해보고 고등학생 돼가지고 연락하고 아까도 어저께구나 어저께도 북일고 2학년 팀 있냐고 연락이 왔던데 아우 청구도 5명인가 모았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저번 주인가 안 받아요 아니 고1을 내가 어떻게 받아 중2도 지금 안 받게 생긴 판에 이게 2학년 여름 되면은 이제 받기 어려워요. 이 지금 새로 강사분을 모시니까 그분한테 하라고 하든가 해야겠네. 가자! 파이팅! 자, 안 돼 있는 분은 사진 정리하시고요. 자, 얘는 3번호와 같으니까 얘가 얘랑 같은 거야. 즉, 접속사가 있으면 옆에 절이 나와야 돼요. 이 아가 나와야 돼요. 접속사가 있으니까 뒤에 절이 나와야 된다는 게 여기 접속사가 있으니까 절이 나와야 되는데 구가 나와서 틀린 거란 말이야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게 and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맞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listening to music 하거나 and she listened to music 하거나 아니면 and listened to music 하거나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라는 거 얘하고 얘가 같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분사구문 나랑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중에 할 겁니다 가보죠 because of this effort 이 노력 때문에 없는 거고요 laws 그러니까 법들이요 were changed 바뀌었습니다 made making it harder to buy a handgun 이렇게 돼서 얘는 감옥이고 얘는 진목이고 얘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OV 뭐야? FMTBC예요 이거 있으면 너는 이게 주관식으로 나올 거라고 상상하는 게 제대로 된 뇌래니까요 FMTBC 나오면 주관식 아니면 못 본 문제로 나온다니까 이게 니네 교과서에 있다면 고등학교 와서 이게 문장에 모의고사에 있다면 이거 T예요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주관식으로 나오거나 문법 문제로 나온다니까 말을 안 믿어 하드 같은 건 어렵겠네요 왜요? 이거는 부사나 회화사 둘 다 하드니까 안 되잖아요 하들 모어 하들 이러면 너무 코미디고 너무 쉬운 거고 의미가 완전 달라지니까 자 답이 뭐라는 거야? 하연아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이게 지금 봐봐. 메이드가 지금 이게 이거란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절이 나온 다음에 여기 절이 나왔잖아요. 법이 바뀌었다. 그 다음에 메이드가 나왔다는 건 동사가 나왔다는 건 뭐 동일조어라고 치면은 절과 절이 지금 이 워라는 절 동사와 메이드라는 동사가 카마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안 돼요, 이렇게는. 이렇게 돼야 분사구문이 되는 거 아니야. 왜요? 아니 얘가 돼야지 얘가 돼야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엔드가 없이 절과 절이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요 얘처럼 돼야죠 얘처럼 분사 구문이 엔드가 없을 거면 엔드가 있으면 얘가 답이에요 지금 주어가 없는데요 아니 주어는 동일주어 생략하면 엔드가 있으면 얘가 답이에요 메이킹을 그래서 절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메이킹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해봐 진유야 메이킹 분사구문 절로 만들어 절로 만들면 뭐부터 살려야 돼? 접속사니까 and she, laws는 쓸 필요 없잖아 왜요? 동일주어 생략 and 다음에 뭐 쓰면 되는 거야? making이 ing하고 얘하고 시동이란 얘기잖아요 단순 분사구문이니까 얘는 made가 되면
그러니까 앞에 엔드가 있으면 메이드가 답이에요. 엔드가 없으니까 메이킹이 답이라고요. 앞에 엔드가 있으니까 아가 맞아. 절이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엔드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엔드가 없잖아요. 얘잖아. 엔드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동사가 나오면 안 되죠. 분사구만 나와야죠. 그러니까 엔드가 있던가 ing가 되든가 둘 중 하나란 말이야. 왜 얘가 i end를 얘가 왜 나온 거냐면 end를 지우고 시작하니란 말이야. end가 있든가 ing가 나오든가 둘 중 하나라고요. 그 여자는 버스 기다렸다. 그리고 그 여자 음악을 들었다. 그 여자 버스 기다렸다. 그리고 음악을 들으며는 안 돼요. 그리고가 없단 말이야. 음악을 들으며만 나와야 된다고요.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 안 된단 말이야. ing가 나왔다는 얘기는 앞에 end가 못 온다는 얘기예요. 절이 나왔다는 얘기는 앞에 end가 와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얘는 지금 카마로 연결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안 돼요. 얘가 되는 거고 얘를 절로 바꿔라. 그럼 뭐야? and laws made 이렇게 나왔는데 laws는 쓸 필요 없잖아요. 동일주어 생략이라 필기하세요. 밑에 가보겠습니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봐봐. 나사르, 니네가 이제 330이라는 핸드 책을 나중에 올 겨울쯤에 하겠죠. 나사르 didn't want to take it. 나사르는 그것을 받기를 원치 않았었다. new knowing death도 내가 로 거 아니야. 아니, 탐옥이 됐든 얘가 답이면 탐옥이고 얘가 답이면 능목일 거 아니야. 능목이거나 탐옥일 거 아니야. 답이 뭐라는 거야, 이거? 답이 뭐야, 정원아?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예요. 왜? 얘가 지금 엔드가 없단 말이야. 그럼 뉴를 답을 하려면 뭘 하면 되는 거야, 정원아? 앞에 엔드 쓰면 뉴가 답이야.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야, 지금 내가. 머리 돌아가는 지금 짜증낸다니까. 같은 얘기를 계속하냐, 저 사람은. knowing을 분사구문이란 말이야. 그럼 얘를 절로 바꿔봐. 절로 바꿔봐, 서진아. 어? 절로 바꾸라고, 분사구문. 아니, 앞에 절이 있고 여기 절이 나왔으니까 뭐부터 살려야 돼? 뭐부터 살려야 돼, 하연아? 엔드. 그 다음, 낯설은 남자야. 히. 그 다음 뭐야? 얘하고 얘가 시동일 거 아니야. 왜요? 단순 분사 구문이라 시동이라고. 얘하고 시작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 뭐 써야 돼? 엔드 히. 뉴란 말이야. 히가 없으면은, 동일조 생략에 히가 없으면은 결국은 뉴가 답이 되려면, 이게 뉴가 답이 되려면 앞에 엔드만 있으면 되는 거였네요. 예. 그러니까 엔드 아니면 ing라니까 둘이 같이 못 와요. 엔드가 사라지고 나서 어잉이 되는 거란 말이야. 얘 날리고 동일 시동이니까 필기해. 자, 내려가 봅니다. 이해를 하세요. The force of gravity. 중력의 힘이 changes the ball's motion을 바꾼다. 3형식으로 끝났단 말이야. 완전문이에요. 너 1, 2, 3, 4, 5, 5이 시간 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 3형식 완전문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caused가 맞아. causing이 맞아. 승민아. 앞에 거, 뒤에 거. 어? 왜 뒤에 거야? 뒤에 거 맞아. 왜 뒤에 거야? 야, 커스드를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럼? 앞에 뭐 있으면 돼? 앞에 뭐 있으면 돼, 경훈아? 엔드가 있으면 되죠? 엔드가 있으면 커스가 답인데, 엔드가 없잖아요. 그 커니 분사구문 돼야 된다고. 너 영어 우습게 봤다가 나중에 큰일 난다. 얘는 오토예요. 목적어 다니 목적격 보고로 투너스 나오는 애예요. 커징이 분사구문이란 말이야. 지금 뭐 하는 건데요? 분사를 가지고 구를 만든 문장인데 이게 지금 관계대명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얘를 절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서진아? 엔드. 이트 쓰면 안 되겠다. 더 포스 해야겠다. 엔드 더 포스. 커즈드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야? 아니 접속사 나오면 주어 동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자, 봐보자. 이거 분사구문을 바꿔라. 절인데요. 분사구문 바꿔라고 제일 먼저 뭘부터 없앤다고, 승하야? 엔드를 찍어야 돼. 왜? 얘는 절과 절을 연결할 때 쓰는 건데 이제 좀 있으면 얘가 구가 될 거니까 필요 없잖아요. 더 포스 찍고 구. 왜요? 아니 저 앞에 주어가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얘 지우고요. 커스트는요, 얘하고 얘가 시동이잖아요. 어, 커스트가 아니잖아 이거 얘들아. 체인지스인데 그럼 뭐 써야 되는 거냐? 커스트 써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냐 얘들아. 클라폰 했잖아 얘들아. 커스트 써야죠. 시동이니까. 어, 이거 하기 잘했네. 커스트가 얘하고 얘가 얘하고 얘가 시동이니까 시제 동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단순 분사구문 돼서 커징 되는 거 아니야? 필기에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고 있습니다. 밑에 갑시다. 너 뭐 다 썼어 벌써? 가자. 사진 정리하려고. 그래 보자. Visitors 별표랜다 얘들아. Visitors can stand near Death Valley. 이 방문객들은 Death Valley 근처에 서 있을 수 있다. Part of it which is below sea level. 그것 중에 일부는 물보다 바다보다 낮다. 답이 뭐가 되는 거야 기준아? 앞에 거 뒤에 거? 어? 앞에 거 뒤에 거 크게 강지 앞에 거 뒤에 거. 아 이거 어렵나 봐 되게. 강진 뒤에 거 돼야 되는 이유가 뭐야? 뒤에 거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성현아? 여기 앞에 주어동사가 있는 절과 뒤에 주어동사가 있는 절이 카마론 연결 안 된다고요. 뭐가 있어야 돼? 접속사나 관계사가 있어야죠. 얘가 위치가 답이죠. 그럼 얘들아 이슬 답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정원아 여기 앞에 end 있으면 is 답이야 얘들아. 절과 절을 접속사가 연결하는 거면은 it가 있는 거고 얘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 end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댐이 답이에요. end가 없으면 위치가 답이에요. 그게 얘 아니야? end가 없으면 휘치가 답이라고요. end가 있으면 휘치가 답이 될 수 없죠. 얘 둘 다 절과 절 연결한 애니까 둘 중에 하나만 나와야지. 그래서 part of it이나 휘치나 해서 휘치가 답이에요. 얘 휘치는 성현사가 뭐라는 거야? 성현아? 그것의 일부래. 그것이 뭐야? 앞에 있는 말 대답하라 그랬잖아. 그 데스밸리의 일부는 바다보다 낫다 해서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접속 대명사라고 부른다고. 지가 뭔데 문법용으로 만들어내고 앉아있어. 아니 편의상 빨리빨리 진도 나가려면 330자 같은 거 할 때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명필이니 뭐 동필이니 대가니 뭐 이런 것도 하는데 그거에 하나야 필기에. 뭐 어렵니? 데스밸리의 일부는 바다보다 낫다. 내려가자. 이건 너무 어려워서 안 합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안 합니다. 글이 너무 지저분해. 13번 갑니다. There are many adventures in the world. 세상에 많은 모험들이 있다. 몇 형식이야? 석현아. 이 형식이죠. There is there 라니까. 얘가 좋아하냐? Not all of them which involves climbing mountains. 이렇게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 레벨 문제가 되는 거야, 얘들아. 이게 데미 맞아? 휘치가 맞아? 가연아. 데미 맞아? 휘치가 맞아? 휘치가 맞죠? 왜? 아니 앞에 엔드가 없잖아. 절과절 연결하려면은 엔드 아니면 즉 접속사 아니면 관계사가 와야죠. 얘가 절과절 연결하는 애란 말이야. 근데 앞에 뭐가 있네요? All of 이렇게 돼있는데 얘를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접속대명사라고 부르는데 얘는 오리 네모 쳐지고 오른쪽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기준아? 이걸 육가에서 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부표라 그래요. 부표 부분 표현이에요. 전부 많은 뭐 이런 것들 있거든. All, total, most, minority, majority, all, lots, plenty, 분수, some 이런 말들이 나오면 bulk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어부 오른쪽에 있는 애가 주어예요. 얘가 뭔지 찾아야 단순지 복수지 쓸 거 아니야. 그러면 휘치가 원래 무슨 단어니? 이거 찾아야 돼요. 올이 주어가 아니에요. 휘치가 주어예요. 부표는 어부 오른쪽에 있는 게 주어란 말이야. 너 문법
큰일 나, 이놈들아. 얘가 뭐냐? 세상은 아닐 테고요. 매니 어드벤처즈란 말이야. 그 세상에는 많은 모험들이 있는데 그 많은 모험들 중에 전부가 뭐뭐인 건 아니다. 포함하는 건 아니다. 클라이밍 마운틴스를 포함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산에 오르는 게 그게 무슨 어드벤처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야 산에 가면 야 에베레스트 산은 모험 아니니? 그렇진 않다는 건 not all of which가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선행사가 복수니까 얘는 복수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볼브가 답이 되는 거란 말이야. 필기해. 너 저거 꽈서 내면 너 맞출 수 있겠니? 이 밑에 게 참고해서 시험 나온 거야. 저걸 불타는 건가 어디서 저 시험 보면 저기 있길래 막 얘기해주면서 이거 나오면 몇 명이나 맞히겠냐 했는데 안 나왔어요. 아쉽더라고요. 고1이라 좀 쉽게 낸다고 안 내는 것 같아. 이거 딱 그거 만들기 딱 좋은 문장인데. 이거 지금 만드는 거. 니네가 그 학교 교과서나 모의고사의 문장에 저런 게 나왔을 때 저런 걸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걸 이해하는 사람이 니네 앞에 있길 바래.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에 왜 5명 모아놨다고 수업해주면 안 되냐고 연락이 오냐고. 너 고등학교 보면 알아. 이 수업이 왜 중요한지. 말하면 믿지 않고 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연락하고 안 됐어. 가자. 해석해보면 많은 모험들의 전부다. 이게 부표니까 얘가 선행사라, 얘가 선행사다, 얘가 주어고, 그래서 얘가 인볼브가 답이구나. 밑에 가자. Most of the crew, 이 선원들의 대부분이 became weak, 약해졌어요. 그리고 some of them whom died, 그들 중에 일부는 죽었단 말이야. 답이 뭐야 석현아? 앞에 거 뒤에 거. 오! 맞았어, 앞에 거! 저 아저씨 머리가 돌아가네요. 이거 왜 앞에 거야? 앞에 엔드가 있잖아요. 앞에 엔드가 있으니까 얘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얘가 엔드가 있잖아요. 얘 필요 없죠. 얘가 답이죠. 그래서 몇 명은, 그러니까 선원들 대부분은 약해졌고, 그들 중에 몇 명은 죽었다 이거란 말이야. 이게 시험 문제에 뭐로 나왔냐면, 뭐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오잖아요. 이거를 하나, 둘, 셋, 네 개로 바꾸라는 게 두 가지 문제였다고요. And some of them whom died의 이 부분을 다섯 개인데 얘 빼고 다섯 단어잖아. 네 개로 바꾸면 된대요. 얼마나 쉬운 거니? 답이 뭐냐, 정식아? 얼마나 쉬워? 못 맞춰, 이걸? 이제까지 30분을 넘게, 1시간 가까이 수업을 했는데 이걸 못 맞춰? 강지, 어떻게 하면 돼? 경훈아, 네 개로 바꾸래. 네 개로 바꾸래, 어떻게 하면 돼? 크게 해. Some of. 어렵냐 이게? 이게 왜 어려워? 얘 사라지게 하면 되잖아. 얘 사라지게 하면 절과절 연결해야 되니까 데미 흠으로 바뀌면 되잖아. Some of whom died 아니야. 쓰세요. 이게 얘들아, 이게 청구 2학년 2020년 1학기 1차고사에 나온 문제야. 그거 참 안 믿어요. 보면 봐봐. 자, it requires between 75 and 500 people to build. 그거 만들려면 75명에서 500명 정도 필요하고. And! And가 나왔잖아요. 뭐가 틀린 거야, 가연아? All of them wearing a group color. 뭐가 틀린 거야? 어? 뭐가 틀린 거야, 서진아? 성현아, 뭐가 틀렸어? 한다나, 뭐가 틀렸어? 여기가 틀린 부분이 있단 말이야. 크게!
웨어링이 안 되죠. 아니 엔드가 나오면 얘가 절이 돼야 돼. 이게 문법 문제로 나온 거라니까 얘들아. 엔드가 나오면 절이 되는데 이게 분사구문 나오면 이거 동그랗게 친다 안 돼요. 이거 웨어 나와야 돼요. 웨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밑에 가볼래? 이거는 어디 나온 거야? 2019년 수능 독해. 그러니까 3학년 연계, 고3 연계 교재예요. 218페이지에 있대요. 뭐하러 페이지 순 적어놨나? Although it has merit, 비록 그것이 장점을 갖고 있지만 it also has drawbacks, 단점들도 갖고 있다. 이거 능률에서 첫 번째 페이지에 살 거예요. 첫 번째 페이지 저거 정리하는 사진 정리가 있어요. 안 하면 네 손이야. 다 들어가 있어 거기. merit, demerit, 뭐 advantage, disadvantage, drawbacks, shortcoming 해가지고 여섯 개 거기 정리해요. 그 능률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 단점이에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Not the least of which them is that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 동사가 나왔네요. 답이 뭐가 되는 거야? 하이나?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게 돼야 돼. 왜? 여기 엔드가 없잖아요. 아니 고3고에 시험에 나온다는데 왜 안 믿어? 여기 엔드가 없잖아요. 그러면 절과절 연결하려면 위치 나와야죠. 얘는 몇 번호 같은 거? 저 위에 있는 1, 저 동그라미 1번하고 같은 거고요. 얘는 저기 있는 2번하고 같은 거 얘기죠. 2번이 아니고 이제 3번이 돼야 되는 거죠. 2번이 아니고 엔드가 있으니까 2번이 아니고 3번이 돼야 되는 뭐가요? 이게 엔드가 있으니까 이게 빙이 되면 안 된다고요. 엔드가 있으니까 아가 돼야 된다고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가 한 20, 300번 써봐. 한 200번, 300번 써봐. 이 생각하면서 한번 써봐. 너 인생에서 손해볼 게 없다니까요. 그 200번, 300번 쓰는 그 한 시간이 너한테 되게 도움되는 시간이니까 네가 집에 가서 멍 때리면 TV 보는 거 한 시간 날리는 거 일도 아닌데 그 시간에 이거 외워놓으면 네 인생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는 거라니까. 그 밑에 거 얘는 2019년 수능완서에 나온 거래요. The company had 65 customers를 갖고 있는데 all of whom them were was large 이렇게 돼 있네요. 얘는 부표고요. 아이 너 안 하면 네 손에 엄마. 얘는 답이 뭐가 된다는 거야? 석현아 어느 게 답이야?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죠. 왜? 여기 뭐가 없어? 엔드가 없잖아요. 후미 답이에요. 너 지금 이거 깨닫지 못하고 큰일 난다 너. 그러면 올이 부표니까 얘가 주어인데 선행사가 얘겠지 뭐. 65명의 고객들이 있다. 그러면 복수가 나와야죠. 시험지가 깔려있다니까 이렇게 접속대명사라는 것에 Epic poems show elaborate uses of oral devices. Many of which then 답이 뭐야 서진아? 앞에 거 뒤에 거? 왜? 여기 뭐가 없어? 엔드가 없잖아요. 저런 애도 맞히는데 왜 못 맞힌다는 거야 이걸? 뭘 쩌려봐 확. 이게 뭐라고 이걸 틀린단 말이야. 얘가 있어야 절과절 연결될 거 아니니? 지금 우리가 그거 한 거 아니야? 우리는 강의 세 개인데 그 중에 두 개는 길다. 얘가 있어야죠. 너 이거 답이 쉬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정말? I know a girl, she story 맞다고 정말? 얘가 있어야 절과절 연결될 거 아니야. 필기, 아, 빨간색 플러스 펜으로 다 외우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어마무시하게 중요하잖아. 그쵸? 14번 이건 어마무시하게 중요하잖아. 또 요것도 외우고 또 요거 다 요것도 외우고 8번, 11번, 14번 외우고 다른 거는 외우라고 안 할 테니까 요 부분은 외우라고 안 할 테니까 이거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니? 이거 사진 정리해 가지고 몇 페이지 붙이냐면은 관계부사인데다 붙이면 우리 다음에다 붙이면 돼. 324 P324에다 붙이는 걸로 하고요. 사진 정리하세요. 자.